환자분 괜찮으세요? 지금 내시경 검사 잘 끝나셨고 여기 회복실이에요. 조금만 더 누웠다 가실게요. 지목사님. 예, 선생님. 차트 똑바로 못 봐요? 아니, 동명이인이긴 한데 혈액형이 다르잖아요. 조심 좀 해, 진짜 큰일 난다니까. 죄송합니다. 진짜 제대로 좀 하세요. 제가 어저께 야간 근무를 좀 해가지고. 야간 근무는 뭐 치명심하네. 죄송합니다. 이 환자분 뭐라고요? 선생님, 환자분이 뭐라고 하시는데요? 괜찮아요. 수면 마취하면 종종 있는 일이니까. 아, 예. 안정화되는 환자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꼭 고정시켜야 되고요. 흔들리면 안 돼요. 그리고 침대도 꼭 고정시켜야 돼요. 움직일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지명 씨, 배고프지? 점심 뭐 시켜 먹을래요? 저는 오므라이스. 지명 씨 뭐 먹을래요? 짜장면? 오므라이스? 오므라이스. 그럼 지명 씨는 볶음밥, 난 짜장면? 나는 오므라이스. 제가 볶음밥이랑 짜장면 시키겠습니다. 오므라이스, 오므라이스. 나 왜 안 물어봐? 나도 배고픈데. 왜 이러지? 나 입이 너무 혼란스러워 나 지금. 하지만 나 오므라이스. 지명 씨, 볶음밥 하나, 짜장 하나, 오므라이스 하나. 예, 알겠습니다. 맛있겠다. 케첩을 비벼 먹어야지. 제 거 시켰어요? 환자분, 오므라이스 지금 주문 다 했어요. 약속. 약속. 안 할래요. 갑자기 왜 그래요, 환자분? 오므라이스 주문했어요. 먹으면 안 돼요. 왜요? 오므라이스 케첩에 비벼 드셔야죠. 제가 신입사한테 했어요. 다들 짜장면 먹는데 정말 오므라이스 먹는다고 눈치 없다고 혼났거든요. 이게 뭐라고 눈물이 나네요. 그러셨어요? 안 되는데 제가 알면 눈이 부어서 쌍꺼풀이 이상해지거든요. 괜찮아요. 마치 간호사님처럼. 세상에,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한 거지? 내 입이 내 맘대로 움직여? 세상에, 아니에요, 언니. 언니 진짜 너무 예쁘고 피부도 너무 곱고 제가 남자였으면 사귀자고 고백했을 거예요. 이 정도 거짓말하면 믿겠죠? 진짜 미쳤나봐요, 진짜.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, 진짜 죄송해요. 선생님, 환자분 괜찮으신 거예요? 괜찮아요, 종종 있는 일이니까. 아, 예. 환자분 곧 깨실 거예요. 지영씨, 밥 시켰어? 우리 빨리 먹어야 돼. 예, 빨리 먹겠습니다. 선생님, 제가 혹시 이상한 소리는 안 했죠? 아니요, 그런 거 없었는데요. 다행이다. 꿈이었구나. 네, 그런가 봐요. 제가 대장내시경 처음 해보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에이, 제가 하는 일인데요, 뭐. 진짜 마음씨도 너무 좋으시고 얼굴도 너무 예쁘시고 피부도 너무 좋으세요. 진짜 제가 남자였으면 사귀자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고생하세요.